이 미국이 제조업을 기반하는 무역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이것은 별로 미가 없다. 우리로 봐서는 소위 말하는 세포형 산업. 그래서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장비 쪽으로 가야 우리가 경쟁력이 남지, 전 세계에서 최대 반도체 장비 시장, 반도체 소비 시장이 중국이에요. 중국을 죽이는 건 좋은데 동의하지만 문제는 그 전에 미국의 주식 시장이 더 크게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미중 분쟁에 대한 이야기 계속 들어가 볼게요. 미국이 정말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그 무역 흑자는 계속 늘고만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미국의 압박이 실패한 거 아니냐, 큰 어떤 중국에 데미지를 주는 중게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요 문제는 몇 번 그 우리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 전쟁에서는 미국은 죽었다 깨도 중국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뭐냐고 그러면 이미 월마트 이펙트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47%인가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네. 그래서 아마 2012년인가요? 미국의 어떤 여기자가 회사를 때려치우고 재밌는 실험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월마트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붙은 거를 하나도 안 사고 얼마나 견딜 수 있냐를 해봤더니 한 달을 못 버텼어요. 그래서 이미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 전쟁에서는 2012년에 이미 전쟁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8, 19, 20에 밀어붙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게 보복 관세로서 세계에서 제조업을 1등을 하는, 그래서 제조업이 보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그 사이즈로 보면 중국이 한 1.5배 정도 더 커요. 그래서 자기보다 1.5배 더 큰 놈을 그 때려 눕히려고 하면 특단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가 더 이제 확산이 되거나 경기가 더 나빠지면 이게 중국이 이게 아주 병주고 약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를 발병시켰지만 수출도 더 늘어나는 아이러니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방역을 빨리 끝내서 상대적으로 빨리 안정된 중국이 남아도는 마스크 방역 물품을 수출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이게 제조업이 정상화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생필품을 팔아서 이게 돈을 버는 이런 아이디어 아이러니가 생겼고, 그게 최근 이제 1년 반 동안에 중국의 수출이 두 자릿수 고성장을 한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 미국이 제조업을 기반하는 무역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가 전략을 바꾼 것이, 아마 바이든이 지금 1월 20일 취임하고 난 이후는 무역 전쟁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가 아마 다음 질문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동맹으로 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동맹이 무역 동맹이 아니죠. 기술 동맹입니다. 기술 동맹. 그래서 그것이 그 말씀하신 그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를 미국이 압박을 해서 줄일 수가 없는 것은 월마트 이펙트 때문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이 나빠지면서 뭐 무역 관세라든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 수입하는 뭐 대부분 중국제겠죠. 이런 것들이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그게 인플레이션 우려의 플러스 요인이 되면서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만한 동력이 과연 나오겠느냐,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든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중국을 무역으로 압박하는 정책이 나온 적이 없어요. 트럼프 때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행정명령이 나왔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이든이 트럼프하고 다르다는 점이죠. 그리고 미국의 스탠스가 바뀌었고, 더욱이 중요한 모멘텀 하나가 말씀하신 이게 중국의 이 일상생활용품을 미국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잘라버리고 끊어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복관세를 더 올린다거나 했을 때 그것이 3억 2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가 쓰는 일상용품을 전 세계 최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외에 다른 게 있다고 하면 그건 대박인데, 없으면 그 가격 인상, 관세 인상은 미국 소비자들의 가격 증가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이제 무역 제재를 하는 것은 쑥 들어간 이유는 바로 뭐 지적하신 그게 그대로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술 동맹. 그래서 한국도 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그다음에 뭐 전기차 관련해서 미국의 이번에 반도체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그쪽 동맹권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상당히 큰 투자 약속도 하고 계획들을 세웠잖아요. 기업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결국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14억이라는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시장 플러스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공산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높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밸류체인이 만들어졌을 때 나중에 그 외의 시장에서 부딪히게 됐을 때의 경쟁력, 중국 기업 제품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미 우리가 그 보여지는 현상은 중간재에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중국보다가 지금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핸드폰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전기차, 자동차 뭐 전부 중국이죠 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컨슈머 제품에서는 우리가 중국하고 맞붙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뭐 한두 개 정도 그 정도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근육형 산업에서 지금 중국과의 경쟁은 이미 멀어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소위 말하는 세포형 산업 그래서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장비 쪽으로 가야 우리가 경쟁력이 남지 세트 제품에서는 이게 뭐 이번에 지난주인가요? 뉴스도 보면 그 하웨이를 제재했더니 샤오미가 우리 삼성을 제치고 7월 달인가요? 네. 이게 스마트폰 세계 1등을 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로 봐서는 지금 그런 최종 제품, 뭐 소비재 이쪽에서는 위로 더 프리미엄 제품으로 우리가 이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점점 중국한테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미중 그 패권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재 정책이 유지가 될 것이고 더 강해질 것이다.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기존의 기업들 전략이라든가 생산 뭐 여러 이제 밸류체인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 떨어지는데 이것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안전성이 관련되는 거잖아요. 성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밸류체인이나 중국의 산업 생태계는 40년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이든 정부 4년, 예를 들면 트럼프 정부 2년 만에 그거 바꿀 수 있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것이 이제 방금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미 한번 떠난 제조업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지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으로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런 이제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는 지금 있는 산업, 지금 있는 아이템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4차 산업혁명, 첨단 산업에서의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국 양제 한 나라의 두 개 제도를 뭐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세계 일구의 양제가 생기는 한 개의 지구에 두 개의 시스템으로 갈라질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뭐 6G 예를 들면 이런 쪽에서는 미국 스탠다드하고 중국 스탠다드가 따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게 우리한테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이건 좀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중이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제조업으로 싸우는 이 상태에서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꽃놀이패를 진 거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도체 뭐 미국이 제재하고 중국이 뭐 하면은 어떻게 되냐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중국도 반도체를 못 만들고 미국도 못 만드는 반도체는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미국한테 대들거나 중국한테 뭐 이게 유세를 부릴 건 아니지만 이 양대 강국이 갖지 못하는 것을 결핍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꿀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가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거 설비 투자 많이 하면 이게 뭐 TSMC가 대표적인 거지만 공장을 6개를 짓겠다. 뭐 미국에다 공장 3개 짓고 중국에는 하나 짓고 뭐 이게 1000억 불을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를 TSMC의 그 홍보 놀이에 우리가 너무 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그냥 좀 뭐라 그럴까 블러핑이 좀 많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TSMC가 보면 최근 20년 동안 반도체 공장을 5개 지었어요. 그래서 3년에서 4년에 한 개 짓는 게 정상이라는 거고 지금 반도체 공장 하나 짓려고 하면은 한 250억 불 정도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1년 매출액이 뭐 한 400억 불, 450억 불, 500억 불이 안 되는 회사가 공장 두 개를 짓을 수 있냐. 그거는 조금 이제 엉터리라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 그 반도체 중에서 우리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하고 우리가 70%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 캐파를 한 10%나 20% 줄여버리면 디램 가격이 폭등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서로가 우리가 다 마마했다는 것만 하면 되는데 눈치껏 서로가 생산 캐파 10% 줄여버리면 가격이 두 배가 뛴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은 중국이 다 죽었다. 이제 우리 언론이나 이런 쪽 그렇게 많이 보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폭등을 해요. 진짜 그게 아이러니한 게 보면은 무슨 그 뭐죠? 그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부도 났다고 그 대학 관련된 그 회사 칭화유니. 아, 칭화유니. 칭화유니도 부도 났다고 얘기하고 전반적으로 뭐 공장이 뭐 사기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도체는 망한 것 같은데 계속 반도체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는 또 한편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칭화유니 그룹이 이게 그 반도체 굴기를 하는 게 아니고 중국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화유니 그룹이 망했다고 그러는데 칭화유니 그룹이 망했다는데 그 밑에 있는 이제 반도체 자회사 자강국미하고 자강국번이라는 회사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중국을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고 그것이 이제 모회사를 부도냈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칭화그룹, 칭화대학, 공교부, 중국 정부가 부도난 게 아니고 그 칭화유니라고 하는 회사는 칭화대학하고 그 북경 건쿵그룹인가 하는 사기업 두 개가 합작을 한 거예요. 근데 경영은 이 사기업의 회장이 경영을 했는데 이 사람의 성과가 좋지를 않았어요. 정부가 원하거나 칭화대학이 원하는 것만큼 따라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회사 사장을 쫓아내고 이 회사 지분을 털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부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부도를 내게 되면 대주주 지분율은 이제 부도가 났으면 그거는 이제 이 날리고 제3자의 돈이 들어오거나 부채를 출자 전환해버리면 대주주 지분율이 빵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민간 지도자, 경영이 실패한 지도자를 그렇게 정리해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3자로부터 자금을 끌고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알리바바가 말씀하신 이제 칭화유니 그룹에 이 투자를 한다. 그런 얘기들이 돌죠. 그래서 이렇게 지켜가지고 이제 그런 알리바바가 국가 기간 산업 발전에 투자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게 조금 다른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반도체 굴기 이것은 중국 정부가 아직 포기한 아젠다가 아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다. 반도체 굴기는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그게 자꾸 이제 우리가 반도체 굴기라는 건 일어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지금 이제 반도체 펀드를 만든 게 그게 이제 정부가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불과 5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삼성도 그렇지만 83년에 우리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작해가지고 90년대 중반쯤 돼가지고 명함을 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중국이 그거 5년 만에 이게 일어섰다. 그러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그 ASML인가요? 이런 그러니까 반도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부품 장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을 다 금지를 시켜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건 반도체에서는 비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미국이 제재를 하는 것은 10나노라고 하는 그 기술 이하 제품만 규제를 하는 거예요. 신기술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우리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5나노, 3나노, 2나노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 언론이나 뭐 매체에서는 TSMC가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뭐 하고 우리 삼성이 굉장히 후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TSMC마저도 5나노짜리 첨단 제품 전체 매출액 중에서 7% 8%밖에 안 돼요. 나머지 이제 90%는 이건 뭐 28나노, 14나노, 10나노짜리 여기서 돈을 벌고 소위 말하는 이거는 드라이브샷이에요. 골프 치는데 드라이브샷 잘 쳐가지고 돈 따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데 그거를 과도하게 이제 광고 선전을 지금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5나노짜리 그러고 말씀하신 ASML이 만드는 이제 5나노짜리 노광기는 애플 첨단 모델 정도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용 AI다 무슨 뭐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보통의 핸드폰 거기 들어가는 것은 14나노 10나노 정도면 떡을 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이익이 나는 것, 주가가 올라가는 것,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제재하는 것은 10나노 이하짜리고 지금 대부분의 8, 90% 제품은 10나노 이상짜리 제품이에요. 거기에서는 제재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거 왜 없애냐 그러면 미국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반도체를 완전히 잘라버리면 중국은 한 방에 가게 돼 있죠. 그런데 네. 문제는 그거 자르는 순간에 중국이 가기 전에 먼저 미국 주식시장이 이게 폭락할 위험이 있어요. 왜요? 지금 시가총액 1등하는 애플은 핸드폰을 전부 중국에서 만들어 와요. 그래서 애플이 중국 공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반도체를 수급을 못해서 애플 핸드폰을 아이패드를 아이팟 이걸 하나도 못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에서 애플 주가가 폭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를 이거를 중국으로 수출을 안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최대 반도체 장비 시장, 반도체 소비 시장이 중국이에요. 그럼 미국이 반도체 장비하고 이게 이 소재 부품을 공급을 하는데 이거를 못 파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사들의 매출액이 반토막 나요. 이익도 반토막 난다는 얘기고. 네. 그랬을 때 중국을 죽이는 건 좋은데 동의하지만 문제는 그 전에 미국의 주식 시장이 더 크게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함부로 이게 말은 세게 하지만 액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월마트 이펙트하고 같은 효과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최첨단, 그러니까 뭔가 미래 전략 그 좀 민감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되는 곳에 사용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규제를 하고 일상적인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정도의 대범용화된 이 제품은 반도체는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끊어버리면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를 못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의 타격은 중국도 받지만 미국이 똑같이 IBM, 텔, 뭐 컴팩, 우리 삼성이나 LG도 그 노트북을 한국에서 단 한 대도 안 만들어요. 다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OEM을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끊어버리면 뭐 노트북도 이게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노트북을 못 만드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반도체 중국도 이렇게 반도체 굴기라는 표현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뭐 뼈저리게 그 쇼티지 반도체 쇼티지 충격을 먹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인텔이 그 첨단에 나서서 지금 뭐 막 나서고 있는데 참 두 가지 의견이 존재를 해요. 과연 인텔이 삼성이나 TSMC를 잡고 오를 수 있겠느냐,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하나는 미국 정부가 도와준다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다. 두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5나노짜리, 3나노짜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기술 수준으로 보면 TSMC하고 삼성 빼놓고는 이 기술에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하면 ASML의 EUV 장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1년에 얘들이 생산량이 한 40대에서 50대밖에 안 돼요. 네. 그럼 라인 하나 건설하는데 10대에서 20대가 들어가게 되면 TSMC하고 삼성만 건설하는데도 이 장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인텔까지 갈 수 있냐 하는 것에 이제 이게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인텔은 왜 지금 이제 7나노, 10나노에서도 헤매고 있는 회사가 5나노 쪽으로 들어가서 하냐 그러면 보조금 따먹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520억 불을 이걸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 공돈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마스터 플랜만 내고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미국은 그 중국처럼 정부가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이거 하라고 그래서 그 CEO가 예 알겠습니다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를 한다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SMC나 삼성 같은 경우가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문제는 인텔은 경쟁자들이 있다고요. 저게 미국 안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AMD가 파운드리의 그 큰 소비자인데 AMD가 인텔한테 파운드리를 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한국의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TSMC보다 약한 이유는 애플이 삼성한테 절대로 핸드폰에 칩은 파운드리를 절대 안 주죠. 그렇죠. 그렇듯이 지금 인텔은 미국 안에서의 경쟁자들이 인텔이 파운드리를 한다고 할 때 거기다 주문을 주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까운 한국이나 대만이 가까운데 미국까지 날아가가지고 거기다 주문 줘서 물건을 다시 가져와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렇게 보면 클라이언트 베이스에서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상업성 영향이 떨어진다. 그러나 당위성 중국이 이제 국산화하려고 하듯이 미국도 생산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면 이것을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육성하겠다 하는데 그게 보조금 받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것이 돈이 되는 것이냐 기술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승부수가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이 커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인텔의 저런 액션은 그 정부의 이 선심 사기 플러스 보조금 받기 이런 성격이 조금 더 강해 보인다. 그 상업적인 판단보다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투자하셨던 분들도 오마 뜨거라. 역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의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까도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국이 규제하는 산업에 포커스해가지고 중국은 안 된다, 망한다, 이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에 포커스를 해가지고 이게 투자를 해야 되냐 하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많이 얘기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 투자한 게 아니고 미국에 투자를 하다가 미국에 상장된 중국 투자를 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이게 크게 충격을 받은 것이고 지금 중국 안에 있는 뭐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철강 회사다, 반도체 회사다, 배터리 회사다, 자동차 회사다 이 회사들도 주가가 40% 70% 폭락을 했냐 이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70%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한국의 투자가들이 그 미국에 투자해서 그 손실을 본 그 개념을 갖고 중국 경제를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인터넷 기업, 인터넷 산업이 중국의 주력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포커싱하는 것은 지금 인터넷 산업을 육성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이 제조,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뭐 어느 나라든 정부에 맞서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때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될까 안 될까로 판단하기보다는 정부가 목숨 걸고서 이것을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 이것을 안 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규제를 받는 산업, 특히 인터넷이나 플랫폼 산업을 갖고서 중국 전체라고 확대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고요. 그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케어풀리 워치를 하고 반등의 기회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플랫폼 사업을 다 죽여 없애거나 그 알 잘라는 닭의 배를 갈라가지고 닭을 죽이려고 하는 거냐는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이 중국이 왜 저렇게 플랫폼 기업에서 무지막지하게 무식하게 액션을 하냐 하는 것은 그렇게 액션을 하더라도 그 부나 돈이 외국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인터넷 산업이 개방돼 있잖아요. 외국은 중국에 들어가서 인터넷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서 찍고 뽑고 뭘 하더라도 그 파이는 중국 안에 있고 알리바바를 때리면 징동이 그 파이를 먹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부 유출이 없기 때문에 얘들이 시장이 개방되기 전까지 안에서 이 마음대로 재단을 하더라도 이것이 국가 손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무지막지하게 서방의 눈으로 보면 이제 난리를 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이제 두 개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개 얼굴 중에서 한 개만 보고서 그걸 전체로 확대해서 가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두 개를 같이 균형지게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많이 얘기하는 플랫폼 기업만 갖고서 중국을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원래 중국의 그 전통 산업, 그리고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을 중국 주식이라고 보지 말고, 중국에 상장되는 중국 기업을 중국 주식이라고 보고, 거기에서 그 기회, 찬스, 가능성, 뭐, 그걸 보면은, 글쎄요, 그, 지금 뭐, 한국이나, 이제 미국의 반도체 회사, 배터리 회사, 전기차 회사보다도 더 좋은 수익률을 지금도 내고 있는데, 그걸 애써서 안 보고 플랫폼 기업만 계속 붙들고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눈을 조금 돌려서 이 중국 본토에 거기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아마 산업의 기업을 보시면 조금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중심의 어떤 그 섹터라든가 기업들, 이것이 사실은 또 그동안 맞아왔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인터넷 산업을 육성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와 맞았기 때문인 거고, 지금은 중국 정부의 의도가 바뀌었으니 글로벌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기준이 아닌 중국 내부에서의 육성 섹터 산업 쪽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해주신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